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탁구도 치고 또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에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에 다니지만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진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수업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일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올려놓고 그 뉴스의 첫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강의를 다 들으신다면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 1부, 2부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또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 말대로만 하면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놨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고 제가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할 때 문법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문법 설명을 누구나 차근차근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교수하듯이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보시다가 역시 잘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하고 같이 하면 훨씬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은 참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은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든지 영어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고 영어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CNN 뉴스로 가겠습니다. 화면 정지시켜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오늘 뉴스의 첫 부분 들어봅시다. We're back with the inspiring story of Congresswoman Jennifer Wexton, an up-and-coming Virginia Democrat who has been diagnosed with a disease sometimes called Parkinson's on steroids. But that has not stopped her from making strides on the Hill. CNN's Melanie Zanona has Wexton's inspiring story. It may shock you to hear this, but this is not my real voice. Once a rising star in the Democratic Party, Congresswoman Jennifer Wexton flipped a key House seat in 2018. I've been saying since the beginning of this campaign that change is coming to America, and change is coming to Virginia 10. And that change came tonight. 예,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We are back with the inspiring story of Congresswoman Jennifer Wexton, up and coming Virginia Democrat who has been diagnosed with a disease sometimes called Parkinson's on steroids, but that has not stopped her ever making strides on the Hill. CNN's Melanie Zonana has Wexford's inspiring story. It makes sure of you to hear this, but this is not my real voice. Once a rising star in the Democratic Party, Congresswoman Jennifer Wexton flipped a key House seat in 2018. I've been saying since the beginning of this campaign that change is coming to America. And change is coming to Virginia, and that change came tonight.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거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 있죠.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엉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저희 발음을 들으시고 알아들은 대로 따라하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We are back with the inspiring story of Congresswoman Jennifer Wexton. Up and coming Virginia Democrat who has been diagnosed with a disease. Sometimes called Parkinson's on steroids, but that has not stopped her ever making strides on the hill. CNN's Melanie Zonana has Wexford's inspiring story. It makes sure of you to hear this. But this is not my real voice. Once a rising star in the Democratic Party, Congresswoman Jennifer Wexton flipped a key House seat in 2018. I've been saying since the beginning of this campaign that change is coming to America. And change is coming to Virginia. And that change came tonight. 자, 이제 2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이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3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번역하셔도 되고 말로서 번역하셔도 되는데 영어를 옮겨 적으면서 번역하시거나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은 두 배로 더 걸리고 효과는 미미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만 적으시든지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하시고 번역이 끝나면 다시 플레이 눌러서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 아까워서 대충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저희 강의로부터 도움받을 게 거의 없고요. 사실 어떤 강의를 들어도 영어 실력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 번역 시작. (4단계) 장문 영작 한글 보고 역시 적어서 영작하셔도 되고 말로 하셔도 됩니다.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위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지금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그 다음 부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다 남게 하셨으면은 그 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Now a rare brain disease has forced her into early retirement and robbed Wexton of the ability to speak. But that hasn't stopped her from using her voice. I hope I can show that even as debilitating a diagnosis as this doesn't have to mean you are powerless. And finding moments of levity and fun helps too. Last year, at 56 years old, Wexton was diagnosed with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an incurable disease that impacts about 30,000 Americans. Described as Parkinson's on steroids, PSP affects the brain cells that control balance, walking, speech, and swallowing. Whatever your politics, when it comes to illness, progressive is not a good thing to be. As her condition began to rapidly deteriorate, the congresswoman and mom of two learned to adapt. Last month, Wexton became the first lawmaker to use a voice app to deliver a speech on the House floor, a history-making moment that prompted an outpouring of support. 자,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Now, a rare brain disease has forced her into early retirement and robbed Wexton of the ability to speak. But that hasn't stopped her from using her voice. I hope I can show that even as debilitating a diagnosis as this doesn't have to mean you are powerless.
and finding moments of levity and fun helps too. Last year, at 56 years old, Wexton was diagnosed with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an incurable disease that impacts about 30,000 Americans. Described as a Parkinson's on steroids, PSP affects the brain cells that control balance, walking, speech, and swallowing. Whatever your politics, when it comes to illness, progressive is not a good thing to be. As her condition began to rapidly deteriorating, the congresswoman and the mom of two learned to adapt. Last month, Wexton became the first lawmaker to use a voice app to deliver a speech on the House floor, a history-making moment that prompted an outpouring of support. 네, 화면 정지시켜놓고 알아듣는 거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요거 번역해 주시고. 예, 저 정치에서 말하면 우리도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진보는 나쁘고 보수는 좋다. 또 반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 말은 이제 병에서 프로그레시브 하면 진행성 이러면은 그건 참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자, 이 문장을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해석, 요거 번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나운서는 which is는 빼고 바로 동격으로 처리했는데 제가 편의상 which is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번역. 반대로 짧은 영작 시작. 자, 이제 전체 번역해 주시고. 반대로 전체 영작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암기해 주시고요. 예,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뉴스입니다. 어딘지 조금 유머러스하시게 보이시는 분인데 불행히도 중병에 걸리셨네요. 자, 제목은 이거고요. 자, 요거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같이 특별하신 분들 1,000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1,0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인물도 신통찮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장래가 참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계속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라도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이 존재할까?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